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오늘은 스포츠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아 이제 라디오 뉴스도 다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 여름밤에만 할 수 있는 뭐 이벤트 추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렀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가족들 그리고 저희 애들도 지금 와 있는데 이제 가면 될까요? 제가 이제 다 끝났거든요. 날아온다. 날아온다. 여기 가까이 오고 있어. 제발 알아. 제발 알아. 반짝거려. 저기 반짝거려. 우와. 저기도 있다. 와, 정말 반짝거린다. 오, 진짜 정말 밝다, 그렇지? 네. 여기도. 저기. 무섭겠다. 별 아니에요, 별? 어르신. 어르신들도 준비하고. 제가 오늘 동원을 좀 했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는데 혼자 갈 수는 없어서요. 뭘 하는지는 모르죠, 아직까지. 일단 좋은 데 간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못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름밤에만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가 선생님 한 분하고 동행을 할 거예요. 자, 저기 김대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하러 가요? 혹시 반딧불이라고 알아? 오. 오늘 반딧불 보러 갈까? 반딧불이 반딧불이면 되게 멀지 않아요? 지금 이미 9시가 넘었는데. 해가 지고 네.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반딧불이 어때? 반딧불이 어때? 얘들아 반딧불이 어때? 궁금해. 자, 우리 반딧불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진짜 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간다고 해서 나와줄지는 의문이에요, 사실상. 자, 일단 희망을 가지고 자, 비는 마음으로 네. 자, 제발 제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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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태어나서 반딧불이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책에서 보고 그다음에 영화에서 보고 제일 많이 보기는 애니메이션에서 보고 어릴 때 본 기억은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네. 봤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으로서는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 대구에 거기다가 이렇게 가까운 근거리에 반딧불이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근데 오늘 만약에 가서 못 본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긴 하고 어렸을 때 봤을 네. 때 조금 추억이 있다고 한다면은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본인의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 반딧불이 본 적은 있으세요 두 분? 아니면 애들하고 같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난 본 적 했다. 진짜? 어? 동훈이 봤어? 어디서 봤어? 매우천에서 안 깜깜할 때 매우천에서 반딧불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데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대구 변두리에서 자랐는데 제가 그때는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불빛이 커요? 불빛이 커요. 생각보다 커요? 네, 생각보다 깜깜한 화면에 보면 되게 선명하게 보여요. 막 변하러 다니고 과연 지금 오늘 날씨라든지 엄마 왜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 어떻게? 왜 아빠한테 그렇게 말해? 아 지금 방송용으로 제가 존댓말 하니까 아 평소에 안 말했어? 네 아, 역시 애들은 솔직한
대구 인근 모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김대일 선생님 짧은 유의사항 설명을 드릴게요. 반딧불이는 기수로 의사 표현을 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저희가 휴대폰이나 이런 불로 비추면 안 되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휴대폰이나 이런 밝은 걸로 비추면 안 돼요. 어두운 데 가시면 눈이 적응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걸어가면서 보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였어요 여기서? 아유, 방금 깜빡깜빡 하는 거 봤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나갈 줄 알았는데 차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뭔가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여기 멈춰 세우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둠 속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저기 오, 장난이다. 저기 봐, 저기 봐. 우와. 우와. 오, 저 도마 같다. 오, 맞다. 몇 마리 도대체? 진짜 처음 오늘. 여기도 있다. 오, 저기 봐. 맞아, 맞아, 맞아. 저 움직여, 움직여. 어, 위로 피어, 위로 간다, 위로.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다. 가까이. 잡아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잡아보자. 잡아야 되겠다. 오, 나 이제. 오, 나 여기. 여기, 여기 온다. 오, 여기, 여기, 여기. 보자. 여기 안 눈 있어. 전원 켜도 될까요? 근데 하려면 저기 다리 밑에서 하시는 게 낫나요? 아 근데 지금 채집하는 거를 조금 찍어야 되는데 그림이 하나도 안 당겨가지고요. 여기서는 저기 짧게 조명을 켜고 저기 애들하고 반응 인터뷰를 하고 방송 보시고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방송을 보고? 정말입니다. 여기 있네, 있네. 어딨냐? 원래 날아다녀? 차 잡았나? 어, 어, 넣어, 넣어, 넣어. 잡아, 잡아, 잡아. 통에 넣은 차. 여기는. 있어, 있어, 있어. 와, 작다, 진짜. 이번에도 기다려봐. 나도, 나도. 자, 자, 불 꺼보자. 불 꺼봐야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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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같아. 많이 빛나지? 진짜 반짝거린다. 어휴! 야! 네, 신기하네 진짜 이거. 어렸을 때 봤던 네. 거랑 비교해서 어때요? 아 근데 그때 하고 좀 다른 것 같은 느낌. 왜? 그때 내 기억 속에는 약간 초록 푸른 빛이 좀 섞였던 기억 나는데 진짜 이게 이건 백악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오늘 반딧불 어땠어요? 자, 우리 이제 반딧불이를 관찰을 했으니까 다시 자연으로 보내줄까요? 네. 네. 저쪽 안쪽으로 가요. 자, 안... 저도 읽어보니까 한 15일밖에 못 산대. 그러니까, 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어, 센터 같이 가세요. 네. 너무 신기했어요. 아 진짜 뭐 애니메이션 한 장면처럼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게 너무 신났어요. 애기들보다 더 신난 것 같아요. 꼭 프레쉬를 누가 저 안에서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봐도 7획이에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딧불이는 정말 보기가 힘들지만 본 사람은 그 황홀함 오, 정말 이 생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조금 전에 우리 반딧불이를 보고 네. 또 여름철에 우리 김대일 선생님을 모시고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별자리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대구의 최정산이라는 곳으로
여기 지금은 구름이 조금 있지만 예, 여기서 별을 볼 수 있기는 있습니다. 어, 예. 오늘 달도 진짜 밝고요. 예, 달이 예. 별도 총총총 떠 있네요. 아까 반딧불이 볼 때도 숲에 약간 별 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진짜 하늘에 별을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반딧불은 이제 숲 속에 네. 약간 은하수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있는데 진짜 은하수를 예, 은하수, 볼 수 있는 것이죠. 은하수가 있어요, 지금? 지금은 달이 떠가지고요. 네. 지금 은하수는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힘들고요. 은하수 위치는 여기 남동쪽으로 이쪽에 전갈자리 보이시죠? 저기. 저게 전갈자리예요? 예. 꼬리가 어디죠? 표시를 해도 될까요? 아시겠어요? 전갈인지? 여기 전갈자리. 오! 은하수 중심부거든요. 오!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 예. 그럼 어떤 날 오면 실제로 은하수가 쫙 보여요? 네. 예. 실제로 육안으로 광해가 네. 굉장히 적고 그리고 달이 없는 날 그리고 습도가 적은 날 가시면 육안으로도 띠 모양이 보이긴 합니다. 금음 예. 이럴 때 와야 되네요. 예, 그렇죠. 예. 아, 달이라고 써 있어요. 실제 위치하고 어, 갔네. 같아요, 하늘이. 구름만 없었으면. 그러니까요.